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토혹도입니다. 삼성전자가 대박 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무려 60억을 줄 거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당초에는 한 20억불 받을 걸로 하는데 3배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대만의 TSMC는 한 50억불 받을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만의 TSMC보다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더 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삼성전자한테 보조금을 몰빵해 주냐. 근데 이제 칩스 액트에 의해서 반도체법에 의해서 앞으로 5년간 미국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527억 불을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생산 보조,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390억 불, 그 중에서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80억 불 지원하고 R&D에 132억 불 지원하겠다는데, 여러분, 차세대 반도체 공장 짓는데 280억 불 지원하겠다는데 삼성전자가 60억 불을 받으면은 전체 보조금, 생산 보조금의 20%를 삼성전자가 받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나 레이몬드 미 사무장관이 CSIS에 열린 세미나에서 약 한 600건 정도의 반도체 투자 의향서가 삼성에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무려 600개 투자 의향서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생산 보조금의 20%를 독식한 겁니다. 그럼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눈여겨볼 업체가 딱 둘이죠.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인데 두 업체를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투자 유인하고 싶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TSMC는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벅벅대는 거예요. 벅벅대는데 삼성전자는 쭉 착실하게 공장을 건설해갖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미국이 짓겠다 하던 공장 건설을 TSMC가 여러 번 지원시켰어요. CNN의 보도에 의하면 또 TSMC가 애리조나 공장을 지원시킨다. 왜냐면 제1공장을 짓겠다고 2022년에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완공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1년 지연시켜갖고 2025년에 이제 이렇게 완공하겠다 그러고 금년 초에 제2공장을 지어갖고 2026년에 완공하겠다 그러는데 아, 이거 지금 또 며칠 전에 발표한 게 힘들 것 같다. 뭐 최소한 1, 2년은 공장 준공이 지연될 것 같다랍니다. 왜 이렇게 TSMC가 헤매냐 하면은 간단해요.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했어요? 글로벌 프로덕트, 글로벌 세계 1등 가는 제품을 삼성전자나 TSMC나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글로벌 프로덕트를. 그렇지만 TSMC는 엄격한 의미의 글로벌 컴퍼니가 아니에요. 글로벌 컴퍼니라는 게 세계에 여러 곳에 해외 투자를 해갖고 생산 거점을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뭐 해외 많은 군데 투자해갖고 이 공장을 갖고 있는데 TSMC는 그간에 해외 공장을 세워본 경험이 없어요.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 막 미국 근로자들하고 문화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노사분계 시달리니까 저 보시면은 미국 노조 쪽에서 데인저 TSMC에서 근무하는 게 이제 힘들다 그러고 저 언론에 보면 뭐 TSMC가 공장 건설이 지연되는 건 숙련공이 미국에서 부족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헛소리다. TSMC가 미국의 노동문화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규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막 이 미국 노조가 들고 나오는데 실제로 외신을 보면은 TSMC가 이렇게 뭐 예 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잘못해갖고 노동자들이 많이 이렇게 다치고 희생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하고 차이죠. 그리고 또 TSMC가 제가 보기에 약간 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애리조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또 이 근로자원이 많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텔도 애리조나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짓겠다고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TSMC가 이 제2공장 짓겠다는 것도 이렇게 저쪽에 왼쪽에 움직이는데 문제는 요 두 공장 간의 거리가 1시간 떨어져 있어요. 1시간. 아니 애리조나 같이 이런 데 거대한 인텔하고 TSMC가 큰 공장을 지으면 엄청나게 뭐 엔지니어의 인력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인 인력 건설 장비. 근데 이거 1시간 떨어져 있어서 막 난리를 치니까 TSMC가 직면한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이렇게 어떤 인력 확보나 건설 기자재 확보에서 경쟁이 붙으면 당연히 미국 업체인 인텔이 유리하죠. 우리 삼성전자는 이미 20몇 년 전에 그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세워가지고 엄청난 노하우 있고 현지 네트워크 있고 현대 정보가 있으니까 이번에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예정대로 딱 지어갖고 금년도에 이제 4나노 생산해갖고 미국에 이제 공급받아야 되니까 워싱턴이 보조금 계산하면서 이 삼성전자가 기울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오폴티컬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뭐 파운드리 반도체에서는 TSMC가 57%로 선두주자인데 특히 슈퍼 어드밴스드 칩 뭐 엔비디아 애플에 들어가는 그 이 인공지능 칩에서는 TSMC가 90%예요. 그런데 이게 대만 협의 불안한데 뭐 중국과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뭐 세계 뭐 이 하이테크 반도체 공급이 끊어지니까 이 지오폴리티컬 리스크를 좀 분산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얼마 전에 저커버크가 메타의 저커버크가 한국에 와갖고 K반도체하고 동맹 맺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커버크가 저거 이거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이 있지만 그 갑자기 인공지능 칩에 대한 그 수요가 높아지니까 이거를 잘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TSMC 하나밖에 없으니까 TSMC가 독식을 하고 이 AI 칩 가격이 올라간다. 너무 이렇게 TSMC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TSMC의 얼터너티브 대안을 찾자. 저거 먹고도 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리스크 관리도 할 줄 아니까. 야, K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랑 한국에 와서 이렇게 손을 잡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죠. 물론 TSMC가 최첨단 반도체는 잘 공급 안 했지만 그래도 US 베스트 파트너나 반도체 파트너나 삼성전자죠. 왜냐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생산하잖아요. 미국이 반도체 공급하려면 메모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파운드리도 뭐 2등은 2등이지만 그리고 뭐 격차가 크긴 커요. TSMC하고 57%하고 그런데 그래도 차분히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높여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또 보조금을 주고 이런 관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뭐 보조금 덜컹 받고 공장 건설하겠다고 중간 발령 자빠지면 미국 국민의 세금을 날리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25년간 미국 텍사스 땅에 뿌리받고 시스템 반도체를 꾸준히 성실하게 공급해 왔으니까 US 베스트 파트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워싱턴 입장에서 약간 얄미게 이 TSMC가 약간 통박을 재고 있어요. 잔머리를 굴려요. 이렇게 제가 외신을 보니까 야 이렇게 자꾸 1공장 2공장이 지연되는데 왜 지연되냐고 이제 미국 언론이 물어보면 야 이거 미국이 뭐 얼마나 보조금을 줄지 모르고 그러면 몇 나노를 생산할 거나 물어보면 이것도 뭐 2나노를 생산할지 4나노를 생산할지는 보조금을 얼마를 주냐 보고 뭐 결정하겠다 이렇게 사통박을 재는 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화끈하게 그냥 보조금 좀 달라 그럼 우리 추가 투자하겠다고 이게 우리 K기업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이제 공동 대응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TSMC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적절한 파트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K반도체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